사생활을 해봤는데 저도 너무 재미가 없었고 안정적인 것보단 불안정한 쪽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아쉽거나 실망스러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라. 이 정도 고집은 있어야 꼬집기 전문 기자다. 안녕하세요, 이영지입니다. 오늘은 성수에 나와봤어요. 성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그래서 오늘 궁금증은 너 회사에 실망한 적 있니? 입니다. 어, 괜찮아져 방금. 나 회사에 실망한 적 있다. 없다. 있으면 왜? 없으면 왜?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사에 실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 넘었어요. 60% 이상이 회사에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포인트가 있는지. 경기님은 회사에 실망하신 적이 있나 봐요? 저는 회사에 실망한 적이 사원증만 주고 사원증 목걸이를 안 준다. 회사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내가 직접 챙겨서 갖다 버려야 된다. 6이 아니에요. 쓰레기 6이 아니에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시민분들을 만나서 자기 회사에 실망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그 점은 부럽더라, 저런 회사는 또 가고 싶더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호! 하! 성수로 이 얘기 해볼까요? 갑자기요? 성스러운 수미양가 땅지. 저 실례합니다. 그 직장 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세요? 아우, 자리를 마침 비켜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앉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근무 중이신지? 아, 저 화장품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 공개 가능한가요? 아, 이거 조금 만에 그 야다라고. 예. 야다? 예, 8개월,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8개월? 예. 아, 제가 오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회사에 실망한 적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 넘는데요. 실제 사람들은 어떨까? 네네네. 예, 근데 인터뷰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느낌인데 회사에 혹시 실망한 적이 있다? 아, 없다. 없다? 8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8개월 차에 폐기. 직장 생활 여기가 처음이세요? 여기가 한 8번째입니다. 아, 8번째요? 전임맨입니다. 예. 혹시 7번 이별하신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하나만 혹시? 회사가 이제 팀에 운영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를 포함한 이제 모든 팀원들을 공모사직을 해가지고 그때가 좀 제일 슬펐습니다. 예. 그럼 나가기 며칠 전에 아신 거예요? 저는 그때 팀장이었는데 더 일주일 전이요. 사원들은 인사 부장님한테 듣고. 아, 그럼 팀원들한테 너무 아, 지금 다 좋은 데 갔습니다. 예, 지금 저보다 더 좋은 데 갔습니다. 얘들아, 잘했니? 그건 혹시 어떠세요? 다른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좋아 보이더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 1, 2회만 본사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외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더라고요. 재택근무를 해보신 적? 없습니다. 다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사원들 친구들도 열정 많고 하고자 한 거 많으니까 많이 귀 기울여주시고 그런 프로젝트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매출이 작년보다 3배 되지 않을까. 신입들, 사원들, 대리급들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되게 좋다고 하시잖아. 회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보다 이렇게 실망되는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 되게 사랑합니다. 저 혹시 실례지만 혹시 직장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 3분 정도. 아, 제가 직장생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MD 일 하고 있어요. MD, 네. MD 모든 걸 다 한다는 MD.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몇 명이나? 제가 저희 회사 규모는 잘 모르는데 카카오 다니고 있어요. 네. 아, 카카오. 혹시 카카오 다니면서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직해서 그렇게 실망은. 지금 회사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통업계 자체가 다변화되는 편이어가지고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려고.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게 시설이 너무 별로더라, 명절 선물, 재택근무나 월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어오더라. 오, 근데 이게 너무 회사 자랑 같은데 공감되는 게 없어요. 역시 카카오. 다 같이 박수 치시죠. 아, 카카오 만세. 아니, 이게 아니구나.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들 한번 박수. 여기 카카오 가고 싶어요? 카카오? 아니요, 전 더 비비드에 있겠습니다. 카카오로 삼행시 할 수 있어요. 카. 카페인. 카. 카카오. 오. 되지 마. 혹시 회사 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혹시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쿠팡 지금 캠프 따로 있거든요. 아, 쿠팡 다니세요? 네. 저기서 이제 안전관리자 8월 16일 날 입사해서. 어,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본사에서 한 달 교육받고 이제 실무 이제 투입하는 과정. 생각보다 나이가 좀 적은데요. 제가 이제 28살입니다. 아, 95년생. 네, 맞습니다. 이제, 아, 친구네요. 저 빠른이라서. 어, 저도 빠른인데? 저도 빠른 거예요. 저 빠른 그 친구 안 하고 싶어. 아, 저 그런가? 회사 생활에서 실망했던 적이 있다? 이게 질문의 포인트거든요. 사회 초년생들에 있어서는 사람 간의 그런 스트레스,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뭐 일을 시켰을 때 못하면 뭐 타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좀 버티기 힘든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하자마자 좀 놀랬던 거는 닉네임을 부르거든요. 영어 닉네임. 아, 영어 이름 어떻게 되세요? 전 칼리입니다. 칼리.
닉네임 부르면서 서로 존칭을 해주니까 좀 수평적인 그런 문화들이 좀 잘 돼 있지 않나. 직급이 이제 사원, 주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레벨 4, 레벨 5, 레벨 6 레벨이 높으신 분들도 나한테 이제 님님을 붙이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뭔가 지금 좋은 얘기만 했지만 혹시 이런 점은 좀 이게 생각보다 명절 때 떡값을 좀 많이 주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쿠팡 캐시 10만 원 주는 게 다거든요. 결국 그 안에서 돈을 쓰라는 거네요. 직원들의 복지가 조금 부족하다. 올해 처음으로 적자의 색자로 조금씩 복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쿠팡이란? 이거는 진짜 그냥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라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도화지. 실제로 어디서 뭐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도화지로서 쿠팡에 입사하십시오. 장업띄워서 절대 처음 받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회사 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까요?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다니고 싶지 않은. 지금은 그럼 따로 일은 안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평일마다 나가요. 그럼 거의 직장인이나 다름없네요. 그건 또 아닌가? 좀 다르긴 하죠. 시간이 짧으니까. 모델이랑 배우 쪽으로 하고 있어요. 해봤는데 저도 너무 재미가 없었고 안정적인 것보단 불안정한 쪽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아쉽거나 실망스러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라서 삼성 화재 안에 있는 협업하는 회사는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고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노잼. 네,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다들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회사라면 나도 조금은 고민해볼 여지가 있겠다. 일단 돈 많이 주고 근무 시간 짧고 그런... 조금이라고 많이 주는 회사. 저도 조금이라고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어른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저 회사 생활 관련해서 직장 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조업체 한 20년. 20년 정도? 예. 혹시 20년 동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 실망했던 부분? 회사야 나한테 이러지 말았어야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서운한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죠. 근데 그건 서로가 좀 감소해야지 그걸 놓치기 내 욕심만 사라졌어요. 아유 그래, 그래도 뭔가 큰 건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섭섭한 거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다 누구나 있지. 실제 제가 하는 건 뭐 크게 섭섭하고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을까요? 지금 회식 가는 중. 회식 가는 중이세요? 어떤 일 하시는지? 에너지 쪽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혹시 회사가 어디? SK. SK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첫 직장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삼성입니다. 아 삼성이요? 오 대기업 콜렉터시네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회사에 실망한 적 없으세요? 뭐 제때 승진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실망하는 점이죠. 그럼 SK로 이직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2년 됐습니다. 12년 정도. 혹시 후배 직원분들이 퇴사한다고 할 때 보통 퇴사 이유 같은 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퇴사한다고 하던가요? 급여가 너무 생각보다 적다. 노력한 것만큼 성장을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직장 생활한 건 아닌데 너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잠깐 중소기업에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추석인데 이 정도 선물밖에 안 주는구나. 지금은 직책이 어떻게? 지금은 임원입니다. 아 임원이세요? 잘 보여야겠네. 아 임원까지 가셨으면 이제 인정받을 만큼 다 받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임원 중에도 뭐 사장도 있고.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지금 그럼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컴공 다니고 있어요 지금. 컴공? 시험 잘 되지 않나? 시험 앞두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잔소리하는 거? 방금 제가 잔소리 한 것 같아요.